죽이려고. 그 전에 뒤지겠는데? 아이고. 인생 쇼부. 왔다 왔다 이 새끼 왔다. 와 진짜 쓰레기 새끼 이거. 뭐야? 어어어어어.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개자식! 아 옆에서 질렀어. 아 이런 나쁜 자식. 와 그럼 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인성의 끝을 달리는 다크소울입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나의 소울이 여기 밑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언제나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해진 나.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와라 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잠부를 선으로 먹어버려? 깬다 생각하고 잠부를 먹어버려? 체력도 하는 거 미쳤네. 이 공격이 참 맘에 들어. 이거 이 공격 느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지. 뒤질 뻔 뒤질 뻔 뒤질 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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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케이. 이거 패닉 안 돼 패닉? 아까 됐었는데. 어어어 안전해 안전하게 안전해. 핏발 안전하게 죽여. 오케이. 아 반지를 얘네들이 잡아야 주는구나. 와 여러분 됐습니다. 저 중간에 화토불 나왔으려나? 아 나왔네 나왔어. 잡았네요. 오호. 와 얻었어. 이 반지가 짱이라고. 어 지금 어스키님 공략 보고 진짜 이거 잡을까 말까 정말 고민하다가 어 최대 장비 가만 있어봐. 장비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끼면 어떻게 되지? 반지 뭐였지? 이게 진짜 짱이더만. 총의 반지 총의 반지 최대 HP 스태미너 최대 장비 중량을 높인다. 그러면 스태미너는 최대 스태미너는 아닌가? 그런 건가? 아 66.7 지금 보니까 아니 나 남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인데 지금 한번 있어봐. 아 이걸 두 개를 끼니까 중량 비율이 66.7%로 되네. 아 그러니까 최대 장비 중량도 두 개가 겹치면 훨씬 더 내려가네. 이것도 최대 스태미너예요. 와 개 좋은 거였네. 야 스태미너 칸 넣은 것 봐. 그럼 나 4대 때릴 수 있나? 아 그래도 4대 못 때리네. 그래도 못 때리네 4대는. 스태미너 좀 올려야 되겠고. 이렇게 가죠. 최대 HP 스태미너 최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고 이제 기사의 장갑으로 바꿔. 아 그럼 무겁네요. 그렇다면 전령의 글로브 69.9%네 이건.
길려면은 이거 뭐 그렇게까지 이거는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전령의 글로브로 가자. 그래도 쿰쩍쿰쩍하진 않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레벨 한10 정도 올리 간다고 보면 된다고. 레벨 한 아, 내가 지금 레벨 10 정도나 올라간 거라고? 진짜? 그 정도였어? 인간의 웅덩이. 야, 근데 잠깐만. 잠, 저 아주머니 뭐야 저거? 저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만히만 있으면은 저를 건드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핫도그를 키고 그 다음에 차라리 여기서 휴식을 합시다. 에스트병이 차니까요. 그 다음에 싸우는 애가 아니네. 계약을 받는 애라네요. 놀랬네요. 얘를 싸우면 템 줄까? 왠지 그냥 죽이고 싶지. 왜 죽은 거 아니야 이미? 아, 이미 죽었네. 자, 계약을 만들어내고요. 신을 먹는 자의 지킴이. 오케이, 서약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인간 웅덩이를 바친다. 이거 받쳐야 되나? 이거는 받칠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스토리에 좀 영향이 된다라네요. 일단은 공략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갑시다. 몹 아니어서 내가 좀 그런가 봐. 내가 너무 죽이고 싶나 봐. 뭔가 템 많을 것 같은데. 자, 레벨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쭉쭉 가겠습니다. 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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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지구력 좀 올리라고. 그래서 지구력 갑니다. 자, 남은 돈이 19,000원인데 저걸 날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저 오늘 지금 뭐 벌써 12시기 때문에 길게 게임을 못하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는 그냥 스킵해도 돼. 지금 제가 저거 찍어놨기 때문에 방송을 이제 영상 녹화하지 않고 다음 핫토프를 찍어놨어요 사실. 그래서 굳이 이걸 안 뚫어도 되는데 가는 길에 아이템은 두고 왔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공략을 제가 좀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여기 좀 공략을 조금 무시하고 갈게요. 여기는 그냥 조금 무시하고 갈게요. 여기는 굳이 그렇게 좋은 템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만한 곳이기 때문에 소울 포인트 다 날릴만한 곳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확 다 날릴만한 곳이고 여기 진짜 죽음이고 여기 원래 템 있는데 내가 먹었나보다. 이 근처에 원래 템이 있거든요. 먹은 것 같고. 아, 온다.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진짜 죽음이야. 자, 일단 간다. 일단은 아, 안 돼. 템이고 뭐가 없어. 야 간다. 이건 그냥 가야 돼. 이건 진짜 그냥 가야 돼. 어우. 야, 안 돼. 여기 소울 다 뺏긴다. 자. 여기서 오래 쉬면 안 돼요. 뒤에서도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달립니다. 무조건 달려야 돼. 무조건. 자, 무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쉬고요. 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다 무시해. 어우. 오우 쉣 더 퍼킹 맨.
야옹. 여기서 좀 잡아주고 갈까? 오는 거 아니야 저거? 템 있네. 이건 안 먹었었구나. 잔불? 이런 거 말고 뭐 더 좋은 건 없어? 혹시라도 몇 분 안 되겠지만 제 영상을 보고 갈 수 있는 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유튜브에서 찍지 않고 여기 가봤지만 다시 희생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비록 몇 분이 안 될지라도 저는 이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게임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가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돼요. 일로 오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레버를 돌리는 거예요. 오, 놀래라. 너 진짜 놀랬다 나 지금. 아, 여기 무슨 가는 길에 뭐 뼈조각 이런 게 있으면은 먹으면서 갔는데 그런 게 없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간 거고.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여기서 은기사 3명이 나오는 정말 죽음이기 때문에 깨도 문제야. 여기는 깨도 에스트를 과연 얼마나 남길 것인가 그것도 되게 관건이고. 자, 여기 정말 죽음이지. 여기서 안 죽어봤던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온다 이제 온다. 일단 간단해. 얘네들이 그냥 창이라든지 뭐 검이라든지 그런 게 노랗게 변하면 일단은 무조건 위험한 거니까 빼야 돼. 자, 얘는 뒤로 돌아서 헤딩이 안 되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팁이 있다면 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얘네들이 못 와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한 대 정도 뭐 데미지 얼마 안 되니까 가겠는데? 페리? 그렇죠? 자, 보내주고 이 정도면은 지금 무난하게 잘 잡았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마리 끌고 오자. 이제 검든 애들이 문제야. 창든 애들은 이게 그만큼 그 딥레이가 있어가지고 느린데. 와, 빼 빼야 돼. 자, 이 공격에서 잘 횡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노란색으로 바뀔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잡았다. 체력 좀 달긴 했네요. 자, 쇠기적 파편 먹어주고. 아, 일단 두 마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야. 얘가 어? 옆에 저거 화토뿔 어떤 거요? 저 화토뿔? 화토뿔 내가 저거 활성화 해둔 거야. 활성화 해둔 거여서. 어, 거대한 소울 여기 있었네. 다음에 뭐 다른데 화토뿔 없죠 지금? 지금 소드 6강이야. 생각보다 강화 많이 했어요 지금. 머리 다 이상해졌다 이제. 머리 완전 개떡졌다. 누구 온 거 아니지? 어, 저 미리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아, 지금 머리가 완전 기름져가지고 이상하네 이제. 아무튼 뭐 그냥 진행하고.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못생겼기 때문에. 자, 노란색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어, 자, 위험해. 에스트 빨아, 에스트 빨아. 잡았다. 은기사의 투구 쇠기석 파편 그렇구요. 좋구요. 자, 템 얻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템 먹고. 어, 소울 있네. 이게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쉽게 잡은 거야. 방금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마리 중에 가장 세요. 소울도 제일 많이 주고.
여기서 세 마리를 계속 돌고 저기서 세이브를 하면서 가면은 돈이 19,000원 정도가 벌려요. 한번돌 때마다 2만 원 버는데 얘네들은 5,000원씩 주는데 얘가 아마 9,000원인가 줄 거예요. 상당히 좀 돈을 많이 주는 애들이고요. 자,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는 다 잡고, 그리고 중앙에 여기는 또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갑시다.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문이 있어요. 오케이. 일로 가면은 대장장이가 있다네요. 바로 시체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살포시 눈물을 좀 닦고 템을 먹으라네요. 잠시 울겠습니다. 묵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시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우측을 통해 내려가면은 주교들이 우글거린다네. 별로 안 가고 싶다. 아, 여긴가 본데. 아직 주교들 안 나오네. 아, 여기구나. 주교들 되게 많네. 다 처리합시다. 이거 그냥 가드 가드 가드. 와, 스태미나 다 미쳤잖아. 되게 체력 많이 달수 있어요. 오, 잠깐만. 진짜 잘못 싸웠다 지금. 얘를 먼저 딱 죽였, 얘 방금 내가 딱 친해 있지. 걔를 먼저 딱 죽였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한 번에 많이 잡았네. 약정에 중표 먹고. 오케이. 이제 뭐 밑에도 지금 애들 조금 이제 우글거리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서 잡읍시다. 어? 또 얘네들이 나오네. 쟤네들은 일반 딜로는 진짜 못 잡고, 화염 데미지 이런 걸로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벌써 보스방이 나온다네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길좀 볼게요, 다시. 여기서, 아니다, 내려가도 되겠다. 일단 바닥에 있는 애들 다 제거할까? 바닥에 있는 애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길을 찾죠. 어차피 다 제거해야 돼. 길을 찾으려면 결국 제거해야 돼. 아, 여기 보스방이네. 바로 가 보스. 아, 그건 아니지 솔직히. 그건 아니고, 여기서 바로 보스 가면 참 좋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얘네들도 딜 나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와, 이거 잡으려면 장난 아니겠네, 이거. 야, 근데 이 정도면 쇼컷인데, 이거? 굳이 이거 뭐, 공략 볼 필요가 있나? 이 정도 길이면? 아, 여기 열면 이게 쇼컷. 뭐야, 이거? 야, 샹. 가만있어봐, 이거. 이거 100% 뒤 노려야 되네. 잠깐만, 피 먹어, 피 먹어. 얘는 또안 나올 거야. 오, 고맙다, 야. 어?